자, 이번 시간은 239페이지에 위험과 수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투자론에 기초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투자 자본에 대한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런데, 벗어나는 것이 위험이 큰 것이고 적게 벗어나는 것은 위험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준 편차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현대 투자 이론에서는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이 있고요. 예, 이게 투자의 결과로 나온 걸 우리가 실현 수익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예상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상한 거보다 더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작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위험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더 커지고 벗어나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측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니까 위험과 수익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됐을 때, 측정 방법은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분산과 위험에 대한 것을 계산할 때 뒤에 240페이지의 상단을 가게 되면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부분을 예,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됐을 때 기대 수익률은 뒤에서 다시 구하는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험에 대한 측정은요. 이거는 분산 또는 예,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거는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위험하고 이제 우리가 수익에 대한 것도 같이 한다고 그랬을 때 기본적인 이제 이런 구조로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죠. 이게 A가 되고요. 이게 B가 됐을 때. B는 예상되는 수익이 5%하고 25%가 있고요. A는 13%하고 17%가 있을 때 좌우대칭이 동일하고 정규 분포를 가정하게 되면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으로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랬었을 때 A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확률이 50대 50이면 우리가 산술 평균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조건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겠죠. 13하고 17을 더하면 30이죠. 나누기 2 하게 되면 얘는 기대 수익률이 15%. 그럼 5하고 25도 더하면 30이죠. 나누기 2 하면은 15%. 그러면 A와 B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해요. 그런데 A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냐면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가 각각 2%잖아요. 그죠? 근데 B는 15%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가 10%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2%라는 얘기가 기대수익률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변동성이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크다. 그만큼 위험이 크다. 예, 그런 논리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태도 안에서는 기억하실 거는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이라고 했을 때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지만 거기에 따른 높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스타일을 우리가 위험 추구형이라고 그랬고요. 위험 중립형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 스타일을 위험 중립형. 즉,
은행 이자율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그래서 그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반영한 거를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한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렸으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예, 우리가 또 설명을 하죠. 네, 그러면 241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및 예, 그다음에 수익률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요. 지문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거기서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 사업 위험이에요. 우리가 몇 년간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피해를 본 업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여행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타격이 컸을 거예요. 이동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유호커라고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타격이 컸단 얘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코로나 등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사업 위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안 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 위험이지만 사업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위험을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결정하면 이 위험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금융 위험인데 금융 위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를 할 때 내 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하게 되면 금융위험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자를 이겨내기는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융자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융자를 안 받으면 지렛대꺼도 기대할 수 없고 금융위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 사업위험과 금융위험에 대한 거. 예, 그래서 2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때 금융적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법적인 위험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각종 규제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됐을 때 지금과 같이 정부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상에서는 인플레 위험도 등장했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누구의 입장에서 물어봤냐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투자론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해 줄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때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을 때가 인플레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두 번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억은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 논할 때도 말씀드린 거죠.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요, 고가의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이제 손실분을 얘기하는 경우죠. 만약에 지금이 4월 한 뭐 7일 정도가 됐다고 했을 때, 그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4월 한 27일까지 5억을 상환을 해야 돼요. 이때 상환 못하면 부도예요. 근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8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매각해서 현금을 만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한 2천만 원 깎아서 내놓는다? 안 팔리겠죠. 5천을 할인해도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러면 급하면 어떻게 돼요? 5억에 그냥 던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소해야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유동성 위험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용어상에서는 인플레 위험을 활용했고요. 금융 위험을 활용했고 사업 위험도 지문으로 활용한 거예요. 의미 정도만 알고 지문 나올 때 내가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수익률이겠죠. 예, 그래서 이 수익률의 종류가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투자로부터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요거를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아, 수익률은 미래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있죠. 예, 얘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평균의 의미라고 그랬었죠. 아, 우리가 확률을 50대 50으로 주면 산술 평균. 아까 같이 두 개 조건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고. 그죠? 예. 아니면 확률값이 틀리면 우리는 가중 평균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때는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분율을 계산할 때는 백분율을 같이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얘네를 둘 다 소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소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을 다 없애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24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은 예상치가 다음 아래와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경제 상황이 주어져 있죠. 비관적, 정상적, 그 다음에 낙관적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따른 이제 이 우리가 발생 확률이 20%, 60%, 그 다음에 20% 이렇게 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률이 4%, 8%, 그 다음에 13%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를 다 뭐하면 된다는 얘기냐면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여기서의 백분율을 무시하고 그냥 곱해도 돼요. 4 곱하기 20 하면 80 나오거든요. 8하고 60을 곱하게 되면 480 나오고요. 13에다 20을 곱하면 260 뭐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하게 되면 예, 그러면 8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8.2%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니면은 한쪽을 소수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 확률 쪽에서 소수를 바꾼다는 얘기는 전체가 100이니까, 그죠? 100분의 20을 하면 얘는 0.2, 그죠? 100분의 60을 하게 되면 얘는 0.6, 100분의 20을 하게 되면 0.2잖아요. 그럼 한쪽만 소수로 바꿔서 곱하는 것도 방법이죠. 4 곱하기 0.2 하게 되면 0.8% 이렇게 나오겠고요. 8에다가 0.6 하게 되면 4.8%. 13에다 0.2 곱하면 2.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 더하면 이게 8.2%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대입해서 계산하든 간에 아마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제일 그래도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기대수익률에 문제가 나오면 단순 대입해서 그리고 확률값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기대수익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용어상에서 알아두실 거는 요거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요거 수익률은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최소한 충족돼야 될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만 갖고 투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그거 이상의 감소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이 8% 정도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 그죠? 근데 나는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곳에 투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출도 받아서 투자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합쳤더니 최소한 10%의 수익률은 주어져야지만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8.2%밖에는 기대할 수 없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거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요구 순위의 성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거기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예하고는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항상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44페이지에 중간에 양가로 3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있어요.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그러면 투자가 채택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기각이 되는 거고요. 얘네가 같으면 이게 균형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근래 시험상에서는 이렇게도 한번 활용한 적이 있어요. 자, 저희가 이론 강의할 때 설명했지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는 얘기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은 의미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게 같다는 얘기는 예,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가 역시 같은 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건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표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은 무난하게 여기서 지문이 나면 우리가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계는 같이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옆 페이지에 245페이지에 보면 위험과 수익의 예, 수익 또는 가치의 관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또 해보는 거죠. 결국은 투자론이라는 게요. 용어를 기초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예,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 투자론이 의외로 이론은 어렵지 않게 줘요. 그렇죠? 참 희한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 전국에 있는 수험생분들이 싫어하는 단원이 경제, 투자, 금융 뭐 이런 파트 싫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참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쪽에서 점수를 따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손을 놓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나와도 이게 뭐였었지? 본 거는 같은데? 이러면서 실수와 착각이 많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뭐 한 3월 달에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아마 시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경제, 투자, 금융 이런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문제 등을 이렇게 풀어봤을 때 답이 잘 안 나오거나 틀리거나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 모의고사를 볼 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가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부담을 갖게 되면요. 시험장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문제들만 자꾸 눈에 띄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면은 예, 이게 답을 찾기가 참 힘들어지죠. 아유,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이건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죠.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조금 더 하실 때라는 얘기죠. 예, 대부분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봄이 되거나 그러면은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손을 놀러 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간 시간이나 처음에 공부할 때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내실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있어요. 예,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는 시험에서 언급은 하진 않고요.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는 거. 그죠? 예, 이것도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위험이 크면, 예, 우리가 이제 그림상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위험이라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산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다.
예, 위험 할증률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라는 게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가장 최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인 거죠. 이게 이제 국채 이자율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나 정기예금 등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주어지는 수익률이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얻어야 될 수익률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국채 이자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는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 국채에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2%의 수익을 포기하고 들어온 거니까 요거 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투자에 대한 기여비용의 성격으로 얘는 이제 바탕에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채 이자율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포기한 비용이 높아지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돼요. 근데 국채 이자율은 또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포기한 기여비용이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거 수익률도 높아지고 무위험률이 작아지면 요거 수익률도 작아진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위험이라는 게 무슨 위험이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아까 우리가 사업 위험을 격장하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하면 내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위험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계속 여기다가 가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는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무위험률,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요 위험 할증률에 대한 크기는요, 투자자마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까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도 있고, 위험 추구형도 있고, 위험 중립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위험 추구형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위험 중립형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구 수익률을 구성할 때 위험 할증률에 대한 크기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246페이지에 상단에 위험 할증률에 지문 디귿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는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서로 관계가 없고 위험 할증률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위험 회피적이라는 거예요. 예, 위험 할증률은 커지게 되더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현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아, 우리 교재상에서는 위험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 이거는 실전에서는 안 나온 지는 꽤 오래됐고요. 다만 여기서의 투자 가치를 예전에는 이걸 계산하라고 줬는데 그때는 조건이 완전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을 때이 수익은 영구적으로 예, 발생한다는 가정이에요. 이거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우리가 투자 가치를 구하는 개념인데 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수익이 영구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이 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일 때요.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 그러면 투자 가치가 1억이 돼요. 0.1이면 10배 된다고 그랬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00만 원일 때, 얘가 20%.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겠죠. 그럼 얘는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런 정도만 동일한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할인율일 때,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지더라.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할인율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 가치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더라. 실전에서 활용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구성만 예, 요런 정도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험과 가치에 대한 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위험 관리 기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쓰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한다는 얘기가요. 그게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한다는 게 위험한 투자를 뭐 하는 방법? 제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반드시 꼭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는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제한적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는 미래의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미래라는 게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뭔가 잘못되면 내 사업이 잘못되든 내 직장에 문제가 있건 가족에 문제가 있건 내 건강에 문제가 있건 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처하는 방법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3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위험을 회피하는 거는 내 자신이 포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왜 그 내용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은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는데 이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기본 이론할 때 설명했지만 보수적인 예측이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을 일단 체킹해 두시고 자 내가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얻는 수익이 커지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을 낮게 잡으면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요구 수익률의 성격이에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 있죠.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에서는요. 평균 분산 분석이라든가 포트폴리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단원 비중이 크니까 뒤에서 별도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위험을 이제 축소하는 방법 중에 보면은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위험을 통제하는 게 뭐가 있냐면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별표 하나는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얘만 별도로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얘는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투자 수익은 수년가 또는 내부 수익률 등을 지칭했을 때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영업경비라든가 또는 세금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때 어느 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방법이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민감도 감응도 분석은 투자론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발론에서도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감도 분석에 관한 용어는 꾸준히 개발이든 투자가 됐든 간에 활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260페이지에 예, 250페이지죠. 포트폴리오하고 평균 분산 결정법도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의 논리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이 수익률, 분산이 위험이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얘네의 조건은 위험이나 수익이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인데 위험과 수익이 서로 다르면 평균 분산 분석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원까지 해서 위험을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까지 이제 정리한 거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255페이지에 가면 지금 나온 애들이죠.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